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그 가운데 1절과 2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방금 읽은 구절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그의 행동을 전해줍니다.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와요. 출전. 출전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다. 전쟁 상황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터 현장에 있었는데 그는 부하들과 군대를 보내고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는 현장에 이제 왕으로서 가지 않더라도 절대로 현장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보이는 것을 자기 욕심을 품고 행동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부하들과 군대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리더인 왕은 그 현장에 직접 가 있지 않더라도 그 현장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현장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여인을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현장을 잊지 말라. 현장을 잊지 말라.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만나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연구하더라도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현장을 기억해야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교사는 가르치는 현장을, 식당 주인은 주방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부득불 현장을 떠나서 관리직을 맡게 된다면 그래도 그 현장을, 이 현장의 소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틈틈이 현장을 돌아보며 그 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일, 연구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현장 떠나지 않고 현장의 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정경기도 내가 있어야 하는 현장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눈물이 있고 애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지만 살고 싶은 사람들의 숨소리가 있는 그런 현장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